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Next Generation! 짠! 새로 나온 7시리즈 7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740i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시리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40i가 먼저 출시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인 i7도 같은 라인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앞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W 이 마크도 굉장히 기존 모델보다 1.5배 정도 더 커진 것 같고요. 엠블럼 밑으로 보시면 불빛으로 나와져 있네요. 아, 저도 실물로 봤는데 굉장히 또 그릴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BMW의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라이트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라이트가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기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인 X7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디자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진에서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실물로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스왈로브스키와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라이트의 어떤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 스포츠 모델입니다. M팩 범퍼 중심으로도 이 그릴 밑으로도 이런 M 스포츠 범퍼가 같이 형성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센서들이 굉장히 또 단순화된 것 같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이 차량에는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이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이 타이어의 크기는 2554021인치 타이어의 휠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타이어와 봤을 때는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타이어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있는 점이 또 이 차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브레이크 캘리퍼는 그 대신에 이런 은색이 들어가져 있네요. 기존에 있는 M 스포츠와는 다르게 모든 게 다 커지고 굵어졌습니다. 자, 이런 M 스포츠 엠블럼도 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야, 그리고 뭐 7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있겠죠. 서라운드 뷰 기능 또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게 뭔가 사이드 미러가 조금 뭉둥해지면서 좀 커진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육각형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드 미러 거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7 시리즈 영상에서 우리가 해외 영상이나 이번에 출시되었던 영상에서 보게 된다면 이 문을 열 때 뭐 손잡이는 있지만 저절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신형 뉴 7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버튼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그러한 도어 캐치 손잡이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후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차량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매트 블랙이라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약간 배트맨 느낌의 뭔가 불신 나는 그러한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이게 라이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전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번엔 이렇게 얇게 펼쳐져서 L자형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또 BMW가 이번에 시도한 최초의 어떠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BMW 마크라고 이 뒤 라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봤던 7 시리즈랑은 다르게 BMW 마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주먹만큼의 느낌의 그러한 엠블럼이 달려져 있고요. 엠블럼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7,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엠블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퍼 이 밑에 있는 이 리어 쪽을 좀 보자고요. 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머플러 팁이 없습니다. 여기 어디 갔냐면 이 머플러 팁이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차량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도 이렇게 머플러가 없듯이 이 740i 이번에 새로 나오는 7 시리즈에도 이 머플러 팁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이 트렁크에서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트렁크의 공간이라든지 기존 7 시리즈랑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닫을 때는 동일하게 닫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기존 7 시리즈보다 전장과 전고, 전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740은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신기한 점은 이렇게 이런 스트럿바가 한 번 더 양옆에 있던 스트럿바를 더 지탱해주는 스트럿바가 굉장히 또 BMW 새로 나온 엔진 특성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엔진 커버룸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커졌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BMW에서 이 엔진 자체를 굉장히 또 신경 써서 만들고 또 7 시리즈만의 그런 어떠한 럭셔리의 클래스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사실 차량이 고급스러울수록 어떠한 엔진도 굉장히 간소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7 시리즈의 소감은 전장도 굉장히 길어지고 기존 모델보다는 많이 디지털화되고 많이 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 7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7 시리즈 이번에 나온 모델 정말 기가 막힌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살펴봐 주시고 또 BMW 채널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도 많은 문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7 사랑해요. We'll be right back.